그래서 290페이지 문제 3번 4번 체크하겠습니다. 이 3번 4번은 636페이지부터 638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건 충분히 높이지 않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에서 알아둘 것은 허가권자이면 가로개별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는 거. 그때 허가권자는 7명 생가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2번은 그 7명 중 2명에만 2번은 적용한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2번 끝을 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때 줄 거 봐. 건축물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거든. 조례 누구만 정할 수 있냐 2명 특별시장 광시장 2명만 가로개별 건축물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 안 된다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서 알아볼 것은 전용 주거적 줄, 일반 주거적 줄, 이 두 가지 용도적에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그 높이를 일조동 확보를 한 건축물 높이 정할 때 바로 정보방향의 인재적 경계선 기준점이 된다는 것. 정보방이란 말이 캠퍼드예요. 정남방향 한번 틀리고 정보방향. 그래, 맞고요. 4번, 3호 경우에, 즉,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지에 들어와서 건축물 건축할 때 그 높이가 9m를 초과하면은 정보방향은 인접대 경계선 기준에서 그 높이의 2분의 이상 띄면 돼요. 그래서 2m 틀렸어. 2m를 주고 그 높이의 2분의 1. 그 높이의 2분의 1. 그 높이의 2분의 1. 그래서 틀렸고 5번도 꼭 알아주셔야 돼. 5번 끝을 보면 일조동 화불한 건축물 높이자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건 소형일 때 그래. 두 가지는 동시효권이 28 건축물. 동시효권이다. 으로서다. 2층 이하로서 이거 이하로서 이거나 하면 틀려요. 동시효권이다.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에 한 건축물 때는 조례가 전부 따라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봐주시고 4번. 4번은 이제 반복되고 있으니까 자 틀린 건데 1번 맞고 2번. 2번 일반 상업적 밑에 또 하나 써봐요. 중심 상업적 두 가지 딱 암기해. 중심 상업적하고 일반 상업적은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틀렸어. 적용된다가 아니라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아까 했고 4번 했고 5번 5번 잘 봐두셔야 돼. 자, 4번 다르게 그 말했다 체크. 다르게도 정할 수 있다. 같은 가로기인데 높이를 건축물 용도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알겠죠? 다음에 통과하고 5번 X 쳐버리고 6번도 X 쳐버리고 7번 보겠습니다. 이 7번은 441쪽 있는데 특별 건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따 지역에 따라 줄 것이고 개발 가능한 장소일 때 개발 가능한 장소일 때 지정하고요. 야 개발하지 마 이렇게 막아놓은 땅을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번만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땅이죠. 택지발구요. 그래서 5번은 지정할 수 있지만 1번 2번 3번 딱 묶어 쳐가지고 중에 1번부터 4번 딱 네모쳐가지고 지정할 수 없다. 그래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4개 암기해야 돼요.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보전산지, 그것 다 줄 것이어서. 개발 제한구역, 보전산지, 접도구역, 자연공원 4가지는 절대 지정할 수 없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8번. 이 특별 건축구역, 이것도 역시 441쪽부터 444쪽 있는데, 옳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에서 국장과 특별시장, 광시장, 도사 이네들이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네들한테 지정해달라고 신청서 내리신 자가 관계중앙행정기관장 또 시장수구청장이 지정신청기관이에요. 지정신청에 들어가면 바로 심했다 넙니다. 그 기간은 30일에 이루어져야 돼. 맞습니다. 2번 이 특별건축을 지정하고 변경하면 국토부상 도시군가르기 결정량을 건조되나 다만 가로 안에 있는 말이 중요해. 용도지역 용도주 용도구역의 지정은 있는 걸 보지 아니한다. 이것 중에 거기다 써버려. 용도지역 용도주 용도구역 지정 변경은 말을 만들어 밑에 다 줄 것이고 용도지역 용도주 용도구역 지정과 변경은 지정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지정 변경 등서 보지 아니한다. 본다 하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갈피 쳐버리고 넘어가셔서 넘어가지 말고 하나만 그 8번에 4번
특별 건축구에서는 주차용법상 부설주차장 설치하는 규정을 적용할 때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 건축구의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했다던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따 칠 것이고 옆에다 두 개 더 추가해서 해봐. 자, 불러드릴게요. 미술작품 설치규정. 미술작품 설치규정. 미술작품 설치규정. 심표 찍고 공헌 설치규정. 공헌 설치규정. 그래, 이렇게 세 가지. 부설주차장 설치규정, 미술작품 설치규정, 공헌 설치규정. 세 가지는 개별 건축마다 정하지 않고 특별 건축의 전부 일부를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셔서 11번, 나머지 보지 마시고, 11번 보면, 이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데, 자, 446페이지 있습니다. 11번, 건축협정 체결 가능 지역, 그따 칠 것이고, 4개, 그렇게 써놔. 건축협정 체결 가능 지역은 4개. 4개 딱 써놓고, 1번, 2번, 3번, 5번, 끝. 그래서 4번 아니고, 바로 1번, 2번, 3번, 5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관경 개선 사업구역, 전치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만 건축협정 체결 가능하다. 이제 12번. 12번은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것은 446조부터 448조에 있는데, 건축협정이다?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이 아까 건축협정 체결 가능 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관경 개선구역, 전치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이런 지역에 들어가서 건축을 하게 될 때에 소유자 등은 건축,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협정을 체결할 수 있어. 협정,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1번 끝에 다 줄 거 봐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따 줄 것이고, 밑에 딱 써. 전원 합의로만. 전원 합의로만. 전원 합의로만. 그래서 가반수 틀렸어. 가반수 동의 날려버리고 그걸로 대체하면 되겠고, 그거하고 저기 5번하고 묶어서 비교. 5번은 폐지했다. 포인트 잡아. 5번은 폐지. 이제 건축정을 맺었지만 폐지하려고 그래. 폐지할 때는 가반수 동의 얻어서 인가받으면 끝. 가반수 폐지, 가반수 폐지, 가반수. 건축을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 두 가지를 비교해 두시고 나머지 통과해 돼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3번 통과하고, 13번에 딱 5번만 보겠어. 5번. 5번이 매끄럽진 않아요. 5번이면 그 특례를 적용하여 할 때 특자 앞에다 말했어 봐요. 특자 앞에다. 이렇게. 지금 옆집 대지하고 내가 지금 건축증을 체결했어요. 건축을 체결했는데, 야, 네 집하고 우리 집을 건축비도 절감해서 맞벽 건축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맞벽 건축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벽 하나 가지고 옆집 우리 집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감하죠. 건축비가. 그래서 이렇게 맞벽 건축을 하자 해서 특례 정해가지고 했는데 둘이 삐졌어. 야, 우리 이제 부셔버리고 그만,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건축비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야, 마음도 하지 말고 20년 지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 몇십 년? 그래? 여기서 포인트. 맞벽이란 말이 두자니까 20년이다. 이렇게 한 게. 자, 맞벽 건축 특례를 적용해서 착공신고를 한 경우는 착공신고 하나부터 20년, 30년 틀렸고, 20년이 경과한 후에 건축증을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지, 그 기간 지나지 않으면 안 받아준다. 그 말. 20년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중요하고 15번, 16번 중요해. 왜? 올해 나오겠거든. 이미 나왔지만 또 나와, 이게. 이 파트. 뭐가? 건축 협정하고 오른쪽에 15번, 16번을 잘 비교해서 정리하는 것이. 14번은 건축협정에 따라 동합체 건축. 오른쪽 15번은 건축협정이 아니라 결합건축이죠. 네? 건축협정하고 결합건축은 달라요. 오른쪽 페이지 결합건축했다 이렇게 쓰나. 용적률만 결합해서 건축하는 거. 뭔만? 용적률만. 근데 이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는요, 그 뭘 협정을 체결하냐, 건축할 때 무엇을 가차자고 협정을 체결하냐, 여섯 가지 규정. 여섯 가지 규정을 통합 적용하자 이거죠. 통합 적용. 그래, 바로 여섯 가지 규정을 통합 적용해서 우리가 좀 이 법조로 좀 이점을 얻자 해서 한데, 여섯 가지 규정에는 이거예요. 바로 대지 안의 적용 규정.
저기요.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죠. 도로와의 관계죠.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그 다음에 지하층 설치규정. 이건 건폐율, 용적률이 아니고 건폐율. 이게 건축법상 내용이죠. 이런 건축법상 네 가지 규정하고, 그 다음에 바로 주차장법상 한 개 규정. 그 다음에 하수도법에 따른 또 하나의 규정. 주차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 그 다음에 하수법에 따른 개인 하수, 개인 하수 시설 설치 규정. 이 규정을 바로 통합 적용받기 위해서 건축물 체계라는 거예요. 나하고 옆집에 대지가 건축물 체계했다면 이걸 하나의 대지인장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점이 있어요. 여기는 건폐율이 하지만 용료가 나오면 안 돼. 알겠죠? 이 그래서 14번은 답 구할 수 있겠죠? 6개 거기다 줄 거 봐. 건축법상 건축협정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법령 규정을 줄 건지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냐고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것만 그다 줄 거.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통합 적용, 통합 적용 체크,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것만 모두 고른 거. 그래서 6개 생각. 6개뿐이다 써놔. 개수를 써놔버려. 6개가 떠오를 때가 공부가 돼야 되겠죠? 6개. 6개뿐이다 해놓고 6개 외워야 돼. 그래 그 박스 안에 기억 줄 것이고 디귿 줄 것이고 리을 줄 것이고 미음 줄 것이고 두 가지 더 추가하면 되죠? 대지 적용 쓰고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관계 규정 해서 두 가지 추가해서 6개. 오른쪽에 모셔서 15번, 16번은 이제 결합건축이야. 결합건축. 결합건축이다. 결합건축. 자, 결합건축은 449쪽이 있어요. 449쪽. 자, 결합건축은 두 대지가, 이렇게 대지가 있다. 두 대지가 무엇을 결합해서 이용하자는 겁니까? 용적률이. 이게 키포인트예요. 알겠죠? 여기 용적률 천이다. 여기 천 적으면 돼요. 여기도 천이다. 용적률. 그러면 이걸 좀 넘겨줘도 해요. 100을 넘겨주고 너 900만 써라. 너 1100 써도 된다. 이거 용적률을 바로 결합해서 건축을 허용하자는 것이 이 결합건축입니다. 그때 이 결합건축을 하게 될 때 두 대지간 거리는 100m 내에 있어야 돼. 근데 100m 내인데 여기에 12m 이상의 도로가 딱 설치돼서 둘러싸여 있으면 이놈하고 이놈은 바로 용률을 주고받지 못해.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용적률 넘겨받게 될 때 아무 데서나 넘겨받고 넘겨주는 거 아니고 바로 수익성이 높은 지역. 그래서 총 8가지가 있어. 몇 가지가 있다고? 8가지 장소에서만 바로 허용해. 상업지역, 역세권 개발구역, 주관경 개선구역, 그 다음에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그 다음에 건축자산진흥구역, 그 다음에 리모델링 활성화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이런 8곳에서만 허용하지 아무 데서는 인정하지 않아. 이때 봐봐. 여기하고 여기에서 야 용량을 내가 100% 빌려줄 테니까 너 1100 써라. 나 900원 써라. 알았어. 둘이 돈 주고받고 했어. 빌려줬으니까 돈 달라고 했을 거라. 둘이 삐었어. 야 그거 넣은 거 줘. 너 건물 부셔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래요. 경제 손실 크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야 결합건축을 하겠다라고 협정을 체결했다면 유지기한은 3층 가야 된다. 3층 이렇게 하고 있어. 이때 둘이 삐져가지고 그 폐지한다. 여기 봐봐요. 30년 지나가지고 폐지할 때는 전원 합의서 들고 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 한 매로 반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전원 합의로 폐지 신고서 내라. 이렇게. 알겠죠? 이걸 알면 끝이요. 자, 문제 풀어보죠. 15번. 15번은 결합건축. 가로 안에 들어갈 것 쭉 찾아라. 이건데 상업적은 되고 최단 거리는 100m. 그리고 몇 미터 이상 도로 둘러싸인 구역에 두 개 대지가 있을 때 건축자 서류하면 되느냐? 12m. 그리고 무엇을 통합해서 건축하는 거냐? 용적률. 이때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인 경우도 그 소유자가 결합건축할 수 있죠? 이 땅도 A꺼, 이 땅도 A꺼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자, 16번. 결합건축 틀린 거 1번은 조금 전에 했으니까 통과, 2번도 했으니까 통과, 3번. 이 허가권자는 도시공개사업이 편집된 대지. 여기 봐봐요. 여기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도로가 뚫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도로가 이렇게 뚫린다고 딱 했어. 여기 도로 폭이 2m가 있어. 2m짜리. 거리는 상업지역에서 가까워. 50m. 근데 여기 이 땅이 도로 부위로 편입될 그런
예정도 확정됐다. 이런 것들을 도시 군객쓸 예정이라 하거든. 이런 땅에서 야, 너 능결등 받아.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응? 자, 그 말입니다. 허가권에는 도시 군객 사업에 편입된 대지가 있는 경우는 결합건축 허가 내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그다음에 4번. 그 결합건축으로 조정된 용적률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20%를 초과했다 그러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거쳐야 되구나. 건축위원회하고 도시위원회 20%. 여기에서 여기 원래 여기 1000인데 여기서 300을 줘버리고 여기 700만 쓰겠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 더 넘어버렸죠? 20% 100분의 20. 그래서 이럴 때는 공동심의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20년이라 10년 엄청 중요해. 그래 그 마지막에 협정체계 유지기한 할 때 협자 앞에다 말했어 봐. 협자 앞에다 마지막에 결합건축 결합건축 협정체계 유지기한 결합건축이라는 써요. 결합건축 협정체계 유지기한 이렇게 말을 결합건축이라는 말 써봐. 결합건축 썼다면 결합건축에 또 동그라미 쳐봐요. 동그라미 쳐놓고 거기다 뭐라고 쓰냐 용종이라고 써요. 용종 결합건축 동그라미 쳐 용종 뭘 결합했다고 용종 용종 몇 자예요? 세자니까 30년 용종 몇 자다? 세자 30년 암기할 때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16-1번 16-1번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또 안 나와. 그래서 통과하겠어. 그러나 16-1번은 이거예요. 여기 봐봐요. 이 대지 소유자하고 이 대지 소유자가 같은 상업적이 있어가지고 결합건축을 체결했어. 그러면 협정서를 만들어서 허가신청서를 낼 때 내야 돼. 그때 결합건축 협정서 만들 때 뭘 기재하느냐. 여기 인적사항 써야 되겠죠. 근데 이거 법인이요. 법이면 바로 주소 뭐 성명 넣을 수가 없죠. 그때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록번호가 있어. 그걸 기재하면 돼. 성명 대신에 뭘 넣으면 된다? 등록번호. 그래서 4번 틀렸어.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들어간 게 아니라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그 다음에 18번. 18번은 456쪽부터 458쪽이 있는데 건축 분쟁 전문의 분쟁 조정 재정 옳은 거. 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그따 줄 것이고 뒤에 싹 줘버리고 국토교통부에 둔다. 1번은 국토교통부에 둔다. 어디다 둔다고요? 국토교통부. 그래서 틀렸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만 있어. 그 다음에 2번 이때 사건 당사자가 합의하에 처리하다가 안 되니까 일방에 가서 신청서 냈어. 이걸 조정신청 합의로 됐다. 재신청 맞아. 2번. 3번 이 조정신청에 들어오면 조정위원회가 3명으로 구성돼서 60인에 처리해줘요. 180이 틀렸어. 재정신청이 합의로 들어오면 그것을 꼽병이 120인에 완료해줘. 그래서 90이 틀렸어요. 91을 120일 180을 60일. 그 다음에 4번 시도사 시장 소청장은 조정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였는다. 하여서는 안 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야 돼. 하여야 한다 틀렸고 하여서는 안 된다. 공사 중지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5번 당사자가 조정원에서 만들어서 제시했던 조정안을 수락하고 기명 날인했다 그러면 당사자 내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은 그 다음에 확정 판결이 지워버려. 확정 판결이 지워버리고 합의가 성립된 건다. 그래서 자 19번 이 작년에 나왔던 재작년인가 나왔던 문제인데 자 이것은 456쪽에 있습니다. 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이건 세 가정으로 암기라고 했죠.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관계 전문 기술자. 이걸 아셔야 돼. 그때 건축 관계라는 것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자를 말하죠. 이네들 간의 분쟁이 발생할 때 여기서 처리하지 허가권자가 껴들었던 것은 여기서 처리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툼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4번에다 줄 것서 허가권자 거기다 줄 것이고 끝으로 끝가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툼 진행. 그래 행정심판 제기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다툼을 벌이는 거지 여기에서 조정 재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0번은 작년에 나왔던 건데 또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보죠. 자 이것은 458쪽 460쪽이 있어요. 20번
이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 이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는 바로 쭉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2번이 틀렸는데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들은 자는 그 민원을 제기했던 신청인 또 허가 담당 책임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참고인도 불러다가 의견 들을 수 있고요. 이해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의견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또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합니다.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자, 21번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행 강정 파트입니다. 이행 강정 파트는 462쪽 464쪽까지 연결되고 있으니까 잘 봐두셔야 되겠고 틀린 거 1번 허가권자 부가권자이고 일반건축으로 건축자한테 부과한데요. 바로 부과를 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서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정기고 들어가고 정식 부과하죠. 2번 부과징수 절차는 국공관리법 시행조를 준용하고요. 3번 중요해요. 연면적 60점부터 이하 그 수치 암기하고 주거용일 때는 좀 부과 금액을 절반을 줄여줍니다. 2분의 1까지 깎아준다 이거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4번 이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다 위반하면 일단 징역 갈 수도 있고 벌금 부과 이건 바로 행정 형벌로서 법원에서 때립니다. 근데 이행 강정은 행정청 시장수 구청 연회 허가권자 때리는 거예요. 서로 달라요. 그래서 벌금 부과 받았다 하더라도 이행 강정 별도로 때립니다. 그래서 부과할 수 없다가 아니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십시오. 그 다음에 5번 시정명령을 받았던 자가 그 명령을 이행했어. 이행했다면 새로운 이행강정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됐던 이행강정은 그 납부를 해야 되고 허가권을 징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22번 이것은 463페이지 있습니다. 이행강정을 신청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로 나열한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가장 세게 벌을 가하는 것이 허가기 중에 허가죠. 그 다음에 용적률이에요. 그 다음에 건폐율이에요. 그 다음에 신고규정이에요. 그래서 허용건신, 허용건신 암기, 허용건신, 허용, 뭐뭐서 허용한다? 건신, 건신한테 허용한다. 허용건신, 허용건신, 허용건신 해가지고 허가규정을 위반하면 100분의 100, 용률을 초과해서 건축하면 100분의 90, 건폐율을 초과해서 건축하면 100분의 80, 신고규정을 위반하면 100분의 70, 100, 90, 80, 90 이렇게 허용 건신 허용 건신 허용 건신 끝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여러분이 기본서를 통해서 확인할 거 이행 강정을 부과하게 될 때에 부과 횟수는 바로 1년에 이행의 범위 내에서 바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는 주택법의 내용을 체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안녕히 가십시오.